갑진년에 이 소띠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년에는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중반기서부터 하반기까지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아만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4년 소띠 운세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40대부터 60대 분들까지 운세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기 앞서 올해 갑진년에 이 소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년에는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중반기서부터 하반기까지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지껏 이 소띠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부모 덕이 있겠나, 형제 덕이 있겠나, 뭐 내가 사업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남한테 뒤통수나 맞고 내가 기껏 죽겠다고 길을 갖다 다 꺼놓으면 남이 먼저 가버려. 응? 그러니까 내 자리를 뺏기는 격이었지. 이제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여지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아 이제는 내가 잠깐 쉬었다가 가면서 이제는 내가 달려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세요. 이제 이 중반기 하반기는 갖다 좋습니다. 기운이 올해 갑진년에 그러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은 왜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다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자포자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충분히 갖다 소띠분들이 갖다 이뤘을 수가 있어요. 이 저기 띠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소띠분들이 굴곡이 높낮음이 좀 깊고 얕고 이런 면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40살 쉽게 얘기해서 일축생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젊은 나이지만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여지껏 힘들었어도 그래도 이제 용기를 갖고 하다 보면은 아 이제는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귀인의 덕도 나오고 귀인의 덕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9살 잘 넘어갔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하려고 이제 어느 누구나 다 마음은 먹었지만은 실천하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뭘 어떻게 해야지 되나 모든 기로를 그냥 멘붕이 오는 해야 솔직한 얘기로 왜 이렇게 뭐를 한다고 그랬다가 잘 나가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앞서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막 이러거든. 근데 그 걱정이 왜 앞서겠나. 내가 여지껏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소띠분들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건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있을 수는 없다. 앞만 보고 달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올해 이 소띠분들 진짜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올해년에 이 이제 중반기 하반기는 좋으니까 지금서부터 서서히 뜸을 잘 들여서 밥이 잘 되듯이 급히 먹는 밥은 치아거든. 그럴 때 올해는 지금 내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제 건강들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서 새로운 시작 도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축생분들 많이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뭐로 하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그런 끈기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해요. 특히 이제 3월생 8월생 9월생 분들 성공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월 8월 9월생 분들이 그 양력 기준인가요? 그냥 지금은 음력으로 잘 안 따져 젊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양력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은 4월이잖아. 이제 4월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제 4월 달서부터 핀다고 봐야지. 초파를 지나고 초파를 부처님 오신 날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인 사람은 조상한테 많이 우리 소띠분들은 조상한테 공덕을 많이 드리세요 이래. 옛말에 소가 조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조상이 덕을 입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조상한테 그렇게 했어도 덕 못 봤어 이러지만 조상님한테 뭐를 잘못했기니
때문에 덕을 못 받겠지? 아니면 우 때 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조상님 덕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덕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조상에서도 해준 게 없잖아. 힘들게 했잖아. 미안해서도 도와준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조상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랬지만은 누가 도와도 도와준다는 거. 그런 힘을 가지고 귀인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그런 용기를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을축생분들 힘내셔갖고 이제 올해 갔다 하반기에 대박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축생분들 건강도 건강이지만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는 누가 약 올리고 막 이러는 것처럼 내 자리를 뺏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막 앞서 나가면 성공하지 않을까. 여지껏 많이 힘들게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덕이 없는 사람들 일복이 탄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5월 생일이나 6월 생일이나 뭐 7월 생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모덕이 없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나 홀로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2살 분들 사업을 하거나 막 직장 다니면서 꾸준하게 있는은 괜찮은데 올해는 개축생에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이제 변수 이동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에 그러니까 하반기라 그랬잖아요. 하반기 이동수는 괜찮아요. 하반기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괜찮고 사업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하여도 지금서부터 이제 하반기서부터 일어선다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모든 복이 나한테 오는 해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축생분들 올해 내 운기가 음지가 양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귀인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한 거면 열심히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겠어, 그치?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정 안 되는 거 왜 안 되나? 아까 이제 조상님한테 잘 저기라 하고 또 무슨 절이라 어디나 무속은 집이든 어디든 거기서 이제 믿음을 저기 한다면 너무 여기 빠져서도 안 되지만은 내 이 정성으로 불이랍도 밝히면 그래도 갖다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확신합니다. 분명히 갖다 사업하시는 분들 성공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신축생 분들 64살 올해 갖다 운은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자제분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자손 때문에도 많이 걱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으로 해서 걱정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모든 게 이제 순조롭게 집에 경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올해 신축생 분들은 그래도 고아님 고아처럼 많이 지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인덕이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리고 내가 혼자서 형제들이고 뭐고 다 내가 나서서 해야지. 하다못해 주변 사람들까지 친구까지. 그랬지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지진이 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툭툭 털어놓으세요. 툭툭 털어놓으시고 뭐 본인만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본인만 생각하는 건 누구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도 내 몸도 추스려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된다고 해도 내가 앞장설 수가 있는 거지. 이미 아무리 일이 풀리고 재수가 좋고 그러면 뭐해? 내 몸이 아픈 걸 그쵸. 따라주질 않는 걸.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이 청학만신당에서는 항상 본인들 건강을 챙기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건강이 대부분 이렇게 다 악화돼갖고 고치지 못해갖고 힘들어서 돈도 들어가고 마음고생도 하고 몸도 이제 힘들고 이러는데 그 미련한 거거든. 사실상 나부터도 이제 진짜 되게 아파야 병원에 가지. 이렇게 가진 않아.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몸 조금만 앞에도 자기 몸 사리는 사람들은 건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련 팔지 말고 몸이 아프면 바로 가서 진찰 받고 해서 내 건강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올해 내가 운이 들어오면서도 내 건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소띠분들 올해 갖다 힘내시고요. 대박들 나세요. 갑진년에 내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아 내 조상에서도 도와주는구나. 아무리 험난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가 갑진년에는 일어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소띠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